미국 주식 분석, 장세 분석 무엇을 사나 등 2024년 2월 세피디 TV 재테크 미국 주식부 룩 데일리 노트스에서 2024년 1월 마지막 한 주를 분석하는 주말 마무리를 통해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일의 메모에 대한 간략한 요약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소피 주간은 핀테크 회사가 회원 기반을 크게 늘리고 사상 처음으로 수익성을 회복한 뛰어난 분기별 실적을 보고한 후 오늘 급등했습니다. 핀테크 기업이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가격과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댈러스, 뉴욕, 리치먼드, 캔자스시티 연준 제조업 조사에서는 모두 1월 제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2024년 말에 더 깊은 경제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블룸버그의 가장 최근 Markets Live Pulse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연말까지 현재 수준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4.5%까지 하락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이번 주 이벤트가 주식에 대한 2024년 강세론을 뒷받침할 것으로 완전히 기대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입니다. 매수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것도 하락시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는 골디락스 경제 상태에 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신뢰지수는 12월 108에서 1월 114.8로 급등했는데 이는 현재 상황 지수와 기대 지수 모두의 큰 상승에 힘입은 것입니다. 댈러스 연준 서비스 조사에서는 1월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격 압력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연준 조사 데이터와 함께 이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1월에 이미 있게 낮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S&P 500은 현재 2022년 10월 약세장 최저치보다 35%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식시장이 하락장 최저치에서 35% 이상 상승할 때마다 그것은 거의 항상 단연간의 주식 강세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세피디TV는 객관적으로 만서술합니다. 강세장일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 수요일 주식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마이크,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좋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실적을 발표한 반면 연준은 비둘기파적이지만 충분히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하락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비둘기와 매가 있죠. 비둘기파적이지만 충분히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비둘기파적에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시장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대대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2024년에 강력한 정의 투자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믿습니다. 이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있는 멘트입니다. 절대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논평자는 유명 기술대학 출신인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목요일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ISM 유료 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란색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 수준과 일치합니다. 소형주의 단기적인 약세는 특히 성장주와 AI주에서 탁월한 하락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매력 포인트 1수는 있습니다. 계속 워치하세요. 좋은 내용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2월 2일 금요일 주식시장은 메타와 아마존의 강력한 수익과 매우 강력한 1월 고용 보고서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현재 매우 건강하며 경기 침체에 가깝지도 않음을 강조합니다. 시장 지수의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일 개별 종목의 약 3%가 하락했습니다.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하고 있고 중소형주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가 중소형주의 매우 매력적인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절대적으로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피디TV 주식 재테크 섹터 미국입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세피디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세피디TV.